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킬리의 슈퍼팬 모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기타 본연의 사운드에 진공관 앰프의 자연스러운 드라이브 톤을 입혀주는 슈퍼팬 모드 오버드라이브는 출시 이후 수많은 연주자들이 사용해왔으며 이미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된 모델입니다. 피킹의 세고 여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는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브레이크업 사운드를 완성합니다. 킬리의 슈퍼팬 모드는 JFET 증폭단으로 인해 빈티지한 진공관 앰프의 느낌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부각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킬리의 이펙터들을 뭉태기로 네번 다뤄봤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 신제품들을 계속 소개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 등장을 할 겁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킬리 그리고 다시 만난 킬리 주는 감동이 달랐었는데 이 뭐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오리지니 이펙처는 오리지니 이펙처다. 킬리는 킬리다. 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명성이 괜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명성은 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브랜드고 이펙터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슈퍼팬 모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양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플랫과 팻 두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한다. 일단은 네 플랫으로 해놓고요. 클린 네.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팬더 트윈 리버브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의 조합이고요.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바삭하네요, 이 지금까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스타일이라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이 자연스러운 브레이크업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 요런 성향 계속해서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몇 분은 계실 것 같아요. 어? 내가 찾던 사운드. 왜냐면 지금까지 안 나왔던 사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화된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드라이브로 많이 높여볼게요. 네네. 지금 아까 예전 OCD 느낌. 그런 느낌 있어요.
엄청 바삭. 아, 그죠. 묵직한데 현필님 말씀처럼 바삭바삭하고. 엄청 바삭하고. 이게 그 이제 우리가 튀김을 네? 하다 보면 좀 안 좋은 기름에 튀기면 네? 이제 색깔도 안 이쁘고 그리고 이제 그 튀기는 것도 딱 그 타임을 잘 맞춰야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온도도 그렇고. 네. 그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눅지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그 일본 튀김처럼 바삭바삭하고 이제 정말 그런 감이 확 올라오는데 네. 일단 게인을 로우게인으로 한번 네. 가보죠. 볼륨은 제가 조절 한번 해볼게요. 네. 써도 정말 지금 이쁘게 났는데 이게 지금 팬더 앰프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트윈 리버브 기본적으로 이제 다 12시로 맞춰놓고 썼을 때 나는 그 특유 소리 있죠. 네. 되게 부드럽게 이제 잘 감기는 그 소리가 거기에 뭔가 저희가 아까부터 뭐 바삭하다 뭐 튀김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요리에 되게 콕 찔러주는 뭐 감칠맛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양고기 꼬치에 늘 찍어먹는 시치미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탁 추가해줘서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 기타가 그냥 꺼졌을 때 이 이펙터가 꺼졌을 때 그냥 주는 그냥 그저 따뜻하기만 네. 하던 친구가 뭔가 이 더 생동감 있게 맞습니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뭐 물론 모든 이펙터 회사에서 막 다 그 말 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피킹 뉘앙스에 뭐 반응을 잘하고 뭐 앰프 게인을 크랭크업 했다 이 표현은 뭐 저희가 뭐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꽂았을 때 뭐 저희가 내신 표현은 뭐 이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아쉽다 라는 하는 애들도 있죠. 있는데 정말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모드를 변경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운드를 들어보고 또 하이겐 사운드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픽업 셀렉터별로 버릴 소리가 없네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을 많이 높여볼게요. 볼륨은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이거보다 게인 조금만 낮춰볼까요? 네. 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플랫 모드가 잘 튀겨진 정말 맛있게 고소하게 잘 튀겨진 돈가스라면 이 팬 모드 같은 경우는 그 튀김옷 고소하고 잘 튀겨진 튀김옷은 그대로 살아있대. 고기가 두꺼워진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쪽 다 굉장히 매력 있는 사운드고, 그래서 이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 요 넓은 바리에이션에서 하나는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이펙터들과 드라이브들과 사운드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더 좋았던 시간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저는 바로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네. OCD와 렛과 SD9 거기 어디쯤 이렇게 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치면서 계속 느꼈던 거는 OCD의 그 엄청나게 그 뒤에 따라오는 바삭거림. 저희가 최근에 ODD 이제 OCD 바삭한 제품을 했는데 사실 OCD에서 나는 이 바삭한 소리가 안 나서 아 이게 버전이 다른 버전이다. 좀 많이 좀 그 친구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것들도 있지만은 그게 또 오히려 매력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ODD 버전 이번에 이제 그 복각했던 그 버전 같은 좀 거세를 좀 많이 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게 이제 OCD 그 여러분들 OCD 오리지널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말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이 뒤에 바삭거리게 쫓아오는 소리들. 그거랑 이 렛에서 풍기는 그 SD9 이제에서 풍기는 그 특유의 그 뒤에 가서 꽁냥꽁냥 걸면서 찌그러지는 게 있는데 그 SD9으로 여러분들 백킹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 이제 제가 지금 파워 코드로 저음 백킹 이제 코드를 쳤었잖아요. 그때 예를 들면은 무슨 페달로 좀 비유하면 좋을까요? 그 뭐 일단은 저희가 뭐 저희 회사에서 많이 이제 판매를 했던 레드락스라는 뭐 계열의 뭐 디스토션 페달이라던가 뭐 그리고 LPD 이런 거 들어보면 드라이브 백킹을 해도 그 이제 그냥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시원하게 나는 소리가 있는데 얘는 그 저음으로 내려갈수록 그 찌그러지는 그 특유의 이제 말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SD9이라든가 그 렛으로 좀 그 백킹을 하다 보면 그 느낌을 살짝 느끼는데 근데 그렇다고 렛 같지도 않고 맞아요. SD9 같지도 않고 OCD 같지도 않는데 이 세 개의 페달에서 구별놨다. 느껴지는 감정들을 트 픽업에서는 이거는 무슨 어떤 저기 누구 페달 같은데 리어 픽업에서는 이건 또 이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그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은 좀 드네요. 요거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타 성향을 굉장히 잘 타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펙터는 똑같은데 기타가 바뀌면은 그 기타의 성향에 따라서 이 이펙터의 색깔도 그죠. 확 변해지는. 그러니까 조틱 픽업, 조틱 이펙터 같은 경우는 무슨 기타를 가져와도 조틱 소리를 내주는데
요 같은 경우는 어 뭐, 너는 그게 타니까 뭐 너와에 맞게 내가 옷을 맞춰볼게 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쾌한 튀김. 상쾌한 튀김. 사운드가 듣는 내내 굉장히 상쾌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 바삭바삭함은 은총 씨가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일식 튀김에서 그 느껴지는 그 바삭함 이 외의 걸로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튀김은 많이 먹다 보면은 이제 느끼하고 물리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상반되는 느낌의 상쾌한 튀김이다라고 한지평을 줘봤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8.0, 9.0 높은 네. 점수 받아갑니다. 이 계속해서 저희가 클리어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실패 없이 잘 가고 있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킬리는 킬리다. 맞아요. 라는 걸 오늘도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